뭐 커플 파이낸스 또한 마찬가지죠. 캐피탈 버지팅, 캐피탈 스트럭처 뭐 전부 다 랩으로 안에서 배웠던 거에다가 커플 가버넌스하고 M&A 토픽이 좀더 강화가 되고요. 주식 분석은 여러분들 기초 개념으로 배웠던 것들을 아주 그 체계적으로 배워요. 주식 분석이 레벨 2, 현 토픽의 핵심이다. 재무제표 분석하고 주식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레벨 와서는 저하고 했었죠. 근데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도 조금 더 가치 평가 쪽으로 깊이 들어가요. 레벨 안에서는 제가 강의할 때 아주 기초 컨셉만 그대로 했었다 그러면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가치 평가라든지 가치 평가 위주로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도 배우게 되어지는 거다.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S라든지 ABS 복잡한 채권들의 가치 평가, 그다음에 신용 분석의 기본 컨셉들을 배우시게 되고 더리버티브 인베스먼트 레벨 안에서는 뭐 선물, 옵션, 스왑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기초 개념만 배웠었죠. 이제 각종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자의 선물은 가치 평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뭐 스왑의 가치 평가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 세션 18 보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있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조금 레벨 1보다는 조금 강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현 토픽은 레벨 1하고 레벨 2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한데 어떻게 된다고요? 포커스가? 이렇게 레벨 1에서는 기초 개념 위주였다면 레벨 2에서는 가치 평가 위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훨씬 더 깊이 있어진다. 근데 가치 평가라는 것이 뭐가 주어지고서 적정 가격 딱 산정하는 거죠? 가장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대로 공식 기본 컨셉을 적용해서 이 숫자가 딱 나오면 정답이 딱딱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가장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챕터가 어렵긴 어려워요. 딱 한번 이해만 된다면 가장 재밌게 할수 있는 챕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당부 말씀은 여러분들 큰 호흡 가지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CFA 공부하세요. 뭐 CFA 자격증 그거 자격증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 자격증도 필요하지만은 CFA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일상에서 쓰이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고 그런 의사결정 기법들을 알아야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보세요. 지금 뭐큰 기업들의 CEO들 보면 재무, 회계, 경상계열 아니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과반수 이상이. 하지만 그분들마저도 재무교육이라든지 회계교육, 사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위탁교육 통해서 전부 교육 받으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교육 받고 CEO가 되고 이런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혹여 CFA 하면 뭐 증권 금융업 쪽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CFA 자격증 따는 거 아니냐?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반 기업하고 정부 관련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어요. 3분의 1 가까이가 일반 기업의 재무, 기획 담당자들, 커퍼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들, 그 실제로 증권, 금융업종에서도 적성이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반 기업으로 전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개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CFA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 정도가 논리적으로, 라직으로 딱서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CFA 공부를 하십시오. 솔직히 CFA 레벨 1, 2, 3 그거 패스하려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죠. 근데 그 자격증을 땄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생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MBA 스쿨이 싱가포르까지 포함해서 한 1,500개 정도 돼요. 1,500개 정도. 그 대학들 평가해 주는 데가 AACSB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미 대학 평가 기관. 그래서 우리나라들 요즘
대학들 그 순위 매기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순위 매기니까 무조건 거기다 맞춰가지고 AACSB, 평가를 받은 대학이다 해가지고, 대학원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돈 엄청 쓰죠? 천문학적으로. 근데 그 AACSB에서 그 MBA, 스쿨 교육 목표, 첫 번째로 잡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첫 번째가 어떤 것 같아요? MBA가 차세대 경영경제 리더 길러내는 스쿨이잖아요. 근데 AACSB에서 첫 번째로 잡고 있는 교육 목표가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더가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경영경제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과목들의 핵심 내용 정도는 잘 알아야 된다고요. 핵심 원리 정도는. 두 번째가 critical thinking, 논리적인. 그래서 GMAT의 많은 부분이 critical thinking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분식적으로 systematic한 think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게 두 번째 교육 목표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CFA 교육과정과 같은 좋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3년 혹은 재수과정까지 하면 보통 4년 반은 되죠?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요즘은 CFA 자격증 딴다고 해서 옛날 초창기에는 다 그랬어요. 뭐 금감위 같은 자격증당으로 뭐 50만원, 75만원 뭐 이렇게 쓰고 국민은행 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연봉제가 되면서 그런 거 전부 없어졌죠. 지금도 자격증 수당이 정해진 다소 전근대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연봉제가 되니까 개별협상이잖아. 개별협상인데 CFA 자격증이 뭐 연봉협상에 얼마큼 도움이 된다. 즉각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통계자료 이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은 여러분들 실무하면서 외국인들 만나보면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MBA보다는 또 앞에 써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뭐 누구누구, 짠 누구, 뭐 CFA, 그 다음에 어디 MBA. 뭐 CFA 교육과정이 어지간한 MBA 과정보다도 훨씬 체계적으로 잘 짜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뭐 이 말씀이 공개 설명에서 적합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CFA 교육과정은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 한 번쯤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거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 정도만 할까요? 네, 그러시죠.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했고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거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질문 좀 해보세요.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와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수 치고 열심히 하시죠.